자, 오늘 아침 그러면 예고해드린 것처럼 네. 흥국증권의 송재경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냥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오시는 우리 센터장님이시죠. 센터장님 중에 아마 잘 설명하는 데는 최고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송재경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십니까? 예. 뭐 앞서 방송에서도 계속 그 이제 그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오늘 밤에 발표될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 네. 5월 달 거 그거와 함께 지금 거꾸로 지금 또 미국의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장기 금리는 어젯밤에도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이제 장기 금리 네.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네. 자료 좋은 했습니다. 좋은 이슈네요. 네. 그 첫 번째 장표를 열어보시면 좀 이게 저희가 너무 짧게 지금 한 달 두 달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큰 그림이 좀 안 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좀 제가 좀 긴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아 이게 1880년부터 2020년 거의 100 한 몇십 년 차트 되는데요. 1880년부터. 예예예. 예, 예, 예. 아. 그럼 보시면 그 전에 보시면 지금 검정색 차트가 우리가 보통 그 말하는 지금 그 공공부채 GDP에서 공공부채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 네. 그다음에 하늘색은 지금 장기금리입니다. 우리가 예. 얘기하는 이게 선진국들 거를 한 20개 선진국을 다 모아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그 과거에 정확히 이제 2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 대공황 있었을 때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부채를 늘렸었죠. 그러면서 금리는 바닥 까지 내려갔었고 이후에 이제 소위 디레버리징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거꾸로 이제 장기 금리는 계속 우상향을 상당 기간 예. 거의 20, 30년 했습니다. 지금 정확히 1980년을 고점으로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해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뻥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지금 40년간 주구리장창 내려온 거고요. 주구리장창. 아니, 그렇죠. 아까 말씀 이 앞방송에서 집에 많이 가셨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40년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금리 오르는 국면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만 올랐지. 맞습니다. 제가 92년부터 금리를 했으니까 네. 그 30년 딱 계속 내린 거지. 한 70, 80 연세 그 정도 되셔야 이제 맞아. 옛날 걸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 사이에 좀 보시면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한번 겪고 코로나 한번 겪으면서 지금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최고점까지 갔었던 부채의 레벨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지난 주말에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게 법인세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부채는 좀 더 늘렸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네. 결국은 이걸 영원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지금 해결하는 쪽으로 가면 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랑설래가 있지만 긴 그림에서는 현재의 네. 레벨이 오우. 더 내려간다기보다는 바닥을 잡고 좌우가 이제 한 40년 만에 다시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140년 거를. 차트를 보니까 네.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네네.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대략 뭐 공공 부채는 뭐 100, 한 2, 30%까지 올라간 것 같고 네. 금리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1%대로 네. 이제 떨어진 상태니까. 그럼 시계열을 줄여서 보시는 볼 수 있는 자료도 갖고 오셨네. 그 다음에. 네, 뭐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다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네. 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것이 결국은 두 가지죠. 실질 금리랑 인플레이션 두 개죠.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좀 설왕설래 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네. 갖고 난립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시티 그룹에서 발표하는 서프라이즈 인덱스 중에 하나인데 예. 인플레이션들이 다양하게 발표되죠.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뭐 다양하게 발표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 네. 서프라이즈가 나서 이제 플러스로 올라가고요. 낮게 그렇죠. 나오면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네네. 지금 보시면 한 20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예. 예상치를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호들갑이라기보다는 분명 예상보다는 지금 많이 뚫고 올라가고 있다. 이건 미국 인플레이션이죠.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예예. 예. 그렇게 보시면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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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 당장 지금 시장에 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는 오히려 어제 좀 빠졌고 반면에 이렇게 되면은 보통 금리가 빠지면은 성장주 기술주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제 안 그랬어요. 거꾸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주식
채권에서 보시는 분들이랑 채권에서 보는 분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가 봐요. 예, 그런 예.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거나 이제 오늘 이제 뭐 한 20시간 정도 남아 있긴 하지만 예. 네. 지금 5월 달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CPI가 어떻게 다 발표될지에 대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고자 네. 제가 이제 자료를 한 두 개 갖고 왔는데요. 예. 보시면 4월 달에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4월 달이 4.2%가 나왔었고요. YOY로 그러면 사실은 핵심 CPI 기준으로는 2.9% 정도 나왔었습니다. 네. 뭐가 많이 올랐었냐 보시면은 지금 그걸 세분해 보면 4월달 잘 맞는 게 에너지 유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석유 가격. 네. 작년에 요맘때가 한 20~30불 때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4월달에 적용된 거는 60~70불대 레벨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배 이상 된 가격이 올라갔고 두 번째로 특이한 게 이제 중고차 가격입니다. 엄청나게 네. 뛰었죠. 20%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차 사고 싶은데 새 차가 지금 생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칩이 부족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쪽으로 다 돌아선 거거든요. 네. 특히 렌트카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튀었는데 이것이 지금 올해 5월 달을 하고 6월 달에도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 게 다음 페이지 장표입니다. 네. 베이컨도 따로 목록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외에서 활동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네. 차콜 아시죠? 그 네. 바베큐. 바베큐에 네. 들어가는 바베큐 거죠. 그런 것도 요즘에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외부 그래요?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느라고. 아, 우리를 따지면 이제 참숯. 예, 맞습니다. 예, 참숯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고차가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 돈들이 생기다 보니까 차를 바꾸고 싶고 네. 이제 야외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보는데 중고차 이제 새 차는 잘 못 사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비싸가 아니라 생산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중고차 쪽으로 지금 다 몰려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하임 중고차 가격 지표란 게 이제 짙은 색석이고 우리로 따지면 엔카쯤 되겠죠. 이제 넘버원 네, 네, 중고차 네. 딜러.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표하는 중고차 가격이고요. 요게 네. 3개월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BLS 라고 미국 노동 통계청에서 지금 CPI에 넣는 중고차 가격보다 3개월 선행하는데 예. 보시면 이미 50% 증가한 걸로 지금 이미 올라와 있어요. 짙은 색이 보시면 예. 그러면은 지금 5월 달, 6월 달을 따라가면서 이걸 쫓아갈 거거든요.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해요. 예,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그 중고차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데들이 차 생산하면은 렌트카 업체한테 안 주고 고객들한테 직접 줍니다. 소비자들한테. 먼저 이건 이제 장기 고객이니까. 그러니까 렌트카 업체들이 지금 새 차가 안 들어오니까 1년 정도 지난 중고차들을 거의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아바도를 찍고 있거든요. 싹쓸이. 예,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게 이제 두 달째, 석 달째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시면 하늘색 선이 당연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5월 달, 6월 달에 중고차 가격이 그 CPI에 찍히는 거는 50% 가까이 될 거다. 위로 짐작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4월 달에 CPI 4.2% 나올 때 3분의 1이 중고차 가격이고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5월 달, 6월 달에도 당연히 지금 상당히 높은 CPI가 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통 시장의 컨센서가 한 4.7%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뚫고 위로 올라가 혹시라도 앞에 오자를 보면 시장에서 좀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는 우리 송재경 센터장님은 네. 더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보시죠? 아, 저는 근데 충분히 그러니까 소위 컨센서스는 비탈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면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제가 미리 만화임 지수를 갖고 나온 거예요. 컨센서스보다 더 높을 거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맞출 것 같고 예. 더 다른 것들이 어떨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겠다. 오자는 오자 보면 제가 보기엔 약간 시장의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고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지금 뭐랄까 정중동으로 관망세를 보는 이유가 이런 여기에 있다. 아니 채권 시장 이현수는 왜 이렇게 근데 채권을 사버렸지?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왜 지금 자꾸 인플레이션 하냐 하면 예. 이것이 결국 연준의 향후 소위 이제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이것들을 언제쯤 얼만큼 할지를 이제 예측해 보려고 지금 이 난리들을 피우고 네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연준이 보는 거는 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등 급락하는 거 신경 안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그렇죠. 일시적 얘기합니다. 근데 연준이 신경 진짜 쓰는 거는 스티키 프라이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갖고 비탄력적인 것들을 봅니다. 대표적인 스티키. 게 예, 스티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소위 이제 집값에 관련된 임대료.
그다음에 임금 이런 것들은 한번 방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장기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걱정을 할 거다. 그럼 연준이 리액션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걸 보시면 이제 5번에 제가 지금 중소기업이 구인난이 지금 미국이 난리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1980년대부터인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명을 구하려고 해요라고 공고를 했는데 못 채운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는다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절반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하는 기업들의 절반이 지금 다 못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썰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요. 더 뽑고 싶은데 이번에 베이지북 같은 데서도 뭐 100명을 뽑는데 12명 뽑았다 뭐 이런 이제 그 소위 일화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사실 돈을 더 줘야만 이제 사람을 뽑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임금까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 지금 4분 경서 1, 4분기까지 상당히 지금 한 20년 만에 계속적으로 QOQ 지금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송재경 센터장님 그 방송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유튜브로 좀 보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자료가 저도 이 제가 소개도 그렇게 드렸지만 저도 설명 들으면서 이 자료를 이 저 차트를 준비해 오신 성희도 그러실 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잘 못 보는 차트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뭐 운전에 방해가 안 되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명확하게 보실 것 같아요. 예,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레저나 그런 그 요식업이나 이런 쪽은 지금 사람들을 소위 사이닝 보너스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닝 보너스라는 게 이제 처음에 가면 입사하자마자 돈 주는 거잖아요. 이게 1,000불씩 줘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소개비도 주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까 두 번째로 이제 임대료가 중요합니다. 아까 뭐 지금 그 리츠 같은 얘기도 했지만 지금 상당히 지금 미국이 회복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지금 2005년, 6년 이후에 최고점까지 지금 이미 증가율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임대료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시차가 걸립니다. 대략 한 12달이나 14달. 그러니까 1년 정도 좀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임대료가 뒤따라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6번 차트에다 보여드렸지만 지금 아직 CPI에 한 40%가 지금 임대료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얘는 아직 반영도 안 된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미 주택가격 올라간 걸 감안하시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자, 길고시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간다 보면 연준이 지금 원자재 가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폄하할 수 있지만, 무시할 수 있지만, 집값 때문에 임대료 올라가는 건 걱정할 수밖에 없다. 스티키한 인덱스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건 미처 반영 안 한 부분도 있다. 아, 지금 아직은 이제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거다. 이게 이제 하반기 뒤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반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다. 이양용 교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마지막이긴 하지만 7번에 보시면 ISM 제조업 지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배송 지연, 서플라이어 딜리버리 지표가 역대 최고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장기 차트인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한 40년 차트인데 보시면은 지금 미국이 절대적으로 배송 지연이 심하지 않습니까? 뭐 근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희가 뭐 거의 제가 태어났을 연도쯤 되는 건데 지금 당시에 석유 1, 2차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싸우면서 그 석유를 안 판다 막 이렇게까지 가면서 금수 조치 일어나면서 그때 어마어마한 배송 지연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전체적으로 중단되면서 그때 레벨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지금 역사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상황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이틀 전인가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그 전 세계 넘버 2 박스콤 밑에 있는 넘버 2 소위 이제 그 ODM 전자 ODM 하는 업체의 소위 이제 구매 담당자가 칩 부족이 올해 하반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빨라야 내년 여름
아니면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전 세계 넘버2 저기 그 그것도 중국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싱가포르 베이스에 있는 미국 기업이에요. 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생산들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간에 물류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났는데 네. 생산에 그걸 받쳐주지 못하고 물류까지도 그걸 충분히 못하면서 이게 잼이 벌어지고 이것이 네. 곱하기 되면서 네. 지금 배송 지연이니까 내가 지금 그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주문하면 옛날에는 평균적으로 20일이면 받았는데 네. 지금 80일 걸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재고가 다 바닥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그래요? 예.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까 이제 금리의 적정 기준을 이제 보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 8번을 갖고 왔는데 네. 보시면 시장 금리하고 미국의 이제 10년물 명목 금리죠. 그러니까 이게 X축이고 Y축이고 X축은 제 코어 CPI 그거 레벨입니다. 네. 이게 X축인데 지금 지난달 4월 달이 3% 2.9% 3% 정도 나왔죠. 오늘 나올 게 하면 3.5%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1985년도부터 플라팅을 해놓으면은 이게 정비례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채권 하시는 분들이 다 맞다고 하면 네. 이게 일시적이라고 배팅을 하고 이제 다시 핵심 CPI는 1% 중반대로 내려간다라고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혹시 그분들이 틀리고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위로 이제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지금 사실은 빌 더들리 같은 전 뉴욕 연은 총재 했던 분 같은 분은 지금 한 4% 5%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올해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 금리 자체는 현재 CPI가 2, 3%대 이상을 유지한다면 네. 적정 금리는 4% 후반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저금리가 장기 유지된다면서 사실은 플레이하는 것들에는 상당히 이제 반대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대략 상황이 이 정도 됐다고 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줄여야 돼요?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전에도 아마 계속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작년 이후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폭락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변동성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20, 30%의 현금은 늘 갖고 계시는 게 혹시나 그 조정이 왔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이제 여력,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정 수준의 현금을 꼭 보유하시기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현금을 20, 30% 보유해서 조정했을 때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뭐 좋긴 한데 그건 결국은 이제 더 올라갈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는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뭐 그 조금의 더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팔았다가 다시 사고 뭐 이거 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마음 편히 냅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지. 저는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제 풀 베팅들 하신 분은 이제 사실은 그런 네.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항상 나의 그 최고점, 이제 나의 원본은 네. 최고점입니다. 늘 모든 투자자들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빠져도 최고점이 나의 원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못 팔리면서 계속 내려오게 되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나눠서 분산하고 분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그렇긴 합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에도 왔지만 이런 식으로 그 30% 이상의 베어마켓이 온 이후에 그 다음 1년 차는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 7, 80%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년 차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한 번씩 꼭 조정을 받고 올라가더라는 과거에 5번의 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네네네. 제가 저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도 있을 텐데 그런 조정이 이번에도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다면 그걸 왜 굳이 활용 안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팔 수가 없는데 지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줄일 생각이 없거나 줄일 수 없는 분들은 그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주 좀 줄여야 되겠네. 성장주 줄이고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저희가 금리 레벨을 봤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가 너무 낮다고 판단하시면 금리가 앞으로 오를 일만 남은 거니까 당연히 그 전략이 더 맞는 거고요. 네. 지금 금리가 자기는 맞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성장주가 금리 빠지는 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성장주 가신 게 맞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저는 거의 사실은 이거가 정상적인 금리 레벨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1월달 1월 하순 2월 하순에 계속 큰 폭의 조정이 있었잖아요. 예를면 뭐 큰 폭이라고 하면 이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3천이 무너지는 국면 2,900 뭐 이렇게 때까지 갔었잖아요. 그때가 금리가 얼마였냐면 미국채 10년짜리 기준으로 1.7대.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서 어우 진짜네 이거. 옛날에 0.5% 0. 몇 퍼센트 가던 게 뭐 1.7까지 갔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오늘 금리를 1.48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의 공포는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기조 효과를 감안하면 체감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에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백신이 좀 덜 저 확산되고 그런 건 있으나 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데 적어도 1분기, 2분기 동안에는 인플레이션 이거 굉장할 것 같은데 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면. 아까 유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3분기로 가면서 뭐 연말로 가면서 아 이게 뭐 어차피 좀 반영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그래서 제가 저희가 장표를 네. 여러 개 본 것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말씀 주신 건 맞습니다. 원자재 발 지금 인플레이션들이 나타나고 예. 초기에 기저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반영되니까 예. 올해 이제 3분기, 4분기 갈수록 다시 낮아질 거 아니냐 이제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 예. 제가 들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지금 임대료, 집값이나 예. 임금 이거는 지금 우상향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게 근데 아까 말씀 CPI 한 40% 50% 차지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그 사실은 지금 아직 반영 안 되는데 하반기라면 걔네들이 반영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들을 반영을 하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연준의 테이퍼링의 그 시기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걱정이 같이 맞물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보는 거지 지금 인플레이션의 레벨 자체를 우리가 맞추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저희의 포트폴리오도 그 유연성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유연성을 좀 가져가야 된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네. 일자적으로 이제 아까 성장주, 기술주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자금 흐름 한번 갖고 왔습니다. 기술주 펀드에서 2018년도 그 4분기 그때 폭락 한번 했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이제 주간 단위 이제 자금 흐름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성장주 특히 기술주가 그 사이에 한 3개월 쉬었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빠졌다는 게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술주 펀드에서 예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이제 소위 메가캡 대형주 장세였고 지난 한 5, 6년간 거의 플러스 이제 기술 업종 장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한 10월 11월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그 나머지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비해서 이제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네네. 지금 이것이 최근에 금리를 보면 오히려 되돌아갔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유지된다는 걸 본다면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의 그 적어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주가 그러니까 금리 레벨이 유지되기는 좀 어렵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에 있어서 좀 더 배팅을 하고 계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번 주말에 G7에서 재무장관들이 그 글로벌 최저세 15% 합의를 잠정적으로 도출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뭘 의미하면 지금처럼 지난 한 3, 40년간 소위 이제 그 다국적 기업 유치하려고 세금 경쟁했던 것, 세금 인하 경쟁했던 것들이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부터는 올라갈 일이 이제 남아 있는데 보시면 밑에 보시면 미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15% 미치예요 지금 사실은 되게 낮은데 여기서 더 내려간 거나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올라가겠죠 왜냐면 말씀 지금 부채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재정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돈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올라갈 거고 거기에 최대 피해가 사실은
기술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걸 곱하면 기술 업종이 이미 밸류에이션은 높은데 이제 앞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하면 이익이 줄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라도 펀더멘탈리는 기술 업종이 좀 더 힘들어지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옛날에 진짜 높았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2차 세계대전까지 가면 한계 세율이 90%까지도 간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 기업가들한테는 엄청 잘해준 거지. 네, 그렇죠. 예. 취임하자마자 야 법인세 반으로 깎아 이거 아니야. 마지막 신자유주의를 이제 불꽃을 태우고 이제 네, 마음대로 네.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정부로 간다. 네네 이런 거죠. 네네 맞습니다. 어차피 세상 돌고 도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 업종보다는 경기 민감 업종인 인플레 자산 쪽으로 최근에 금리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물가 열동체, 에너지 금융, 소재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걸 12번 차트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방향,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 경기 민감, 금리가 올라가는 순환 장으로 계속 보고 있다. 그것이 이걸 소위 이제 이걸 부인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밌는 게 그럼 미국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네.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지금부터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차트를 마지막으로 갖고 온 거고요. 보시면 연초 이후에 뭐 미국이 뭐 지난 워낙 뭐 5, 6년간 좋다 보니까 좀 미국 했는데 사실은 지금 MSCI 유럽 지표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톡스 50 지표인데 보시면은 3월달 이후에 네. 정확히 이제 5월달 이후부터는 완전히 벌어지면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달러 약세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고요. 결국은 굳이 해외 투자를 굳이 소확개미들이 하시겠다면 미국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이 좀 더 나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에 14번 장표를 보시면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데일리 인구 100명당 코로나 백신 1일 접종 건수가 4월 달 이후에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웬만한 주요 유럽 나라들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 이걸 기준으로 지금 미국 유럽의 서비스 센티멘트들이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이미 많이 좋아져 있는 미국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지는 가능성이 더 높은 유럽 쪽으로 배팅할 만한 충분한 이제 기준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나머지 두 가지로는 유럽의 이익 증가율도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올해는 워낙 작년은 네. 이제 미국이 좋았지만 보시면은 지금 그 재량 소비 뭐 금융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유럽이 미국 업종 웬만한 거나 시장 전체가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일단 이익이 당연히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당연히 이제 주가도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말씀드리고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6번에 와 보시면 미국은 이미 역대급으로 지금 CAP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반면에 네. 유럽은 지금 미국하고 가장 많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유럽이 이익도 좋아지고 밸류에이션도 싼데 굳이 이걸 마다할 이유가 있겠냐. 마지막으로는 시장도 그걸 반응을 하면서 유럽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금 5월 달 이후부터 가파르게 지금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신다면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업종을 하면은 저는 여전히 경기 민감 업종에 좀 더 한 표를 주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으로 본다면 유럽. 미국보다는 유럽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훨씬 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국보단 유럽, 기술주보단 경기 민감주 쪽으로. 유럽의 경기 민감주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뭐 예, 좋죠. 아 좋습니까? 예예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송재경 센터님과 함께 이거 너무 좋다 진짜. 네 이거 자료는 저희 이거는 이제 우리 팀 이거 올려주시죠 여기 우리 자료실에 이미 올려놨을 아 그랬어 네네네 네. 저희 페이지 2 앱 네. 들어가 보시면 시내 자료실에 우리 송재경 센터장님의 소중한 자료 있으니까요 저도 꼭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염블리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